왠지 모든 것이 끊겨 같아요.
네, 안녕하세요.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박시원이라고 합니다. 네, 김광석 선배님의 거리에서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. 먼저 이 곡 멋지게 연주해 주신 두 세션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렉 기타의 염주현 기타리스트님입니다. 네,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의 유웅렬 기타리스트입니다. 네, 최근 들어서 김광석 선배님의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,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,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잘 안 부르셨던 곡이래요. 저도 그런 거를 지금 약간 느끼고 있어서 알린 누나가 신나게 뛰어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찬물에 끼얹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좋아요? 김광석 선배님은 저한테 모든 노래가 어린 왕자, 책 같은 곡들입니다. 사실 웬만한 노래들을 서른이 되기 전에 많이 불렀었고요.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. 또 최근에 들어서 다시 또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저 말고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,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는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요, 제가 부를 수 있는 그나마 신나는 곡이고요,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입니다. 그냥 저는 막 박수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고요, 어깨라도 그냥 그래서 이런 거라도 그냥 해주시면, 조금만 움직여주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여행 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박수 하겠습니다.